네, 안녕하세요. 팝스인 서울 가족 여러분, 희망고문으로 돌아온 송지은입니다. 네, 희망고문이라는 곡은 R&B 발라드고요. 기존에 시크릿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송지은의 매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R&B 발라드라는 장르를 선택을 했어요. 일단 희망고문이라는 노래의 가사 내용은 제대로 된 이별을 하지 않은 남자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쌀쌀한 가을 날씨에 잘 어울리는 그런 어쿠스틱한 그런 악기 소리를 담은 발라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날씨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발라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앨범은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음악 색깔을 모두 담아봤고요.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를 모두 담아서 팬분들에게 선물해드리는 음악 선물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작사, 작곡에도 참여를 해서 트랙에도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희망고문으로는 예능 활동보다는 음악방송이나 라디오 방송 위주로 활동을 계속할 것 같고요. 해외 팬분들도 희망고문을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기회가 된다면 해외 팬분들께도 희망고문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팝스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전화도 하지만 never I know you're tipsy whenever you call me